진짜 그 뒤로 제가 나중에 보낼 땐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36페이지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함께 보십니다. 우선 도시군 기본계획의 의일 함께 봐주셔야 되는데 1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찾으셨죠?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한 줄 밑에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 군, 특별시부터 군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은 법에서는 특광시군이나 말로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광시군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이고 환경적으로 근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시군이 공간적으로 발전해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종합계획 추천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지침 줄쳐 놓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전국의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에 대한 사용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함께 보셨던 내용으로 광역도시계획을 함께 보셨는데 대한민국 전 국토에는 이미 국가계획이라는 게 마련되어 있고 저 국가계획을 집행하는 것은 국가 단위로 집행한다. 도시군 단위로 집행한다.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을 바로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의 도시를 대상으로 토지 이용 개발 보전과 관련된 방향을 제시해야 되지만 가끔 둘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의 성장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넓다는 의미가 아니라 둘 이상의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하고 이러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대상을 광역계획권이라 하며 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반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은 특광시군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나 대전광역시 그리고 공주시 등의 각각의 행정관할구역에 있어서는 그 행정관할구역의 토지를 어떤 방향으로 사용해 나갈 것인지 미리 비전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제도를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라 하고 이러한 특광시군의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앞서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특광시군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면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설치하는 광역시설 또는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 함께 사용하게 되는 광역시설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를 강구하기 위해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한 반면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 하나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참 다양한 도시를 볼 수 있는데 천안이라는 도시 들어보신 적 있다면 천안은 고려시대 이후에 한반도 남쪽의 교통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이 천안에 대해서는 항상 교통에 대한 도시라는 이야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행정관할구역의 많은 땅을 기차나 고속
버스나 도로, 주차장과 관련된 교통과 관련된 용지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교통의 도시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안산시라고 하는 곳은 지금 대표적인 공업도시인데 행정관할구역의 많은 토지의 면적을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현재 사용 중입니다. 그래서 각 도시마다 도시의 성장 발전 방향과 관련된 비전을 제시해주는 행정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도시 군 기본 계획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현재 인구가 30만인 도시가 있는데 그 30만 도시를 인구 50만 도시로 성장 발전시키는 것을 다양한 도시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은 인구 늘리고자 하는 도시이다. 인구 감소시키고자 하는 도시이다. 감소시키고자 하는 도시입니다. 서울은 한때 인구 1000만 찍었는데 그 1000만이 서울의 비좋은 땅에 함께 어울려 살고자 하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으로 경기도 일대 많은 도시들을 서울의 위성도시 배드타운으로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문화시설이나 경제시설이나 또는 체육 관련 시설들 다 좋은 게 참 많지만 서울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주거 문제입니다. 서울에도 참 좋은 아파트 참 많지만 그 아파트가 가격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반포에 아짜로 시작하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당 1억입니다. 그래서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30억 넘게 거래되었는데 그냥 한번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6개월 전에 27억이 거래했는데 6개월 만에 32억 됐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1년에 1억이 아니라 한 달에 1억 가까이 가격 오르는 곳이 반포동의 그 이상한 동네인데 그러한 곳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도시는 못 될 겁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 다양한 도시를 배드타운으로 조성하게 되면 주거 기능을 경기도에서 제공하면 서울에서는 일자리 제공하기 위해 둘의 도시를 연결하기 위한 광역시설인 교통체계망을 각각 확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관련되어서는 경기도 일대를 대상으로 광역도시계획에 속하는 것으로 수도권 정비계획이라는 것을 마련하고 저 수도권 정비계획에서는 주거기능을 경기도에 제공하게 되면 어떻게 두 도시를 교통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러한 계획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정비계획 결과물로 나와 있는 것이 지금 GTX ABC 노선에 해당하게 됩니다. 향후 하남 위례 신도시가 완전히 조성되게 되면 GTX D 노선도 강구하고 있는데 그 GTX D 노선이 마련되고자 한다면 우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그 위치 또는 역사가 어느 정도 결정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 듣게 된다면 10년 뒤에 또는 15년 뒤에 개발된다 할지라도 여유 있으면 투자하는 게 좀 합리적인 방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동탄 같은 경우에도 만만치 않거든요. 동탄도 GTX A 노선을 한 15년 전에 강구했었는데 지금 막 공사 착수했다고 해서 아파트 분양 가격이 한 4억대라고 하면 지금 거래 가격은 한 9억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가격보다 현저하게 높은 가격으로 현재 동탄에 거래되는 걸 보게 되면 저 GTX와 관련된 수도권 정비 계획의 결과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시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번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도시군 기본 계획이고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 하나를 대상으로 어떻게 성장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 비전을 강구하는 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인구 30만인 도시를 인구 50만인 도시로 성장 발전시키는 것 이러한 것들을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으로 제시하게 되면 전국에는 한 200여 개 시, 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면적 차이가 좀 있지만 서울과 비슷한 도시가 꽤 많거든요. 그러면 서울과 비슷한 동네이지만 현재 규모가 인구 30만이라고 하면 저 30만이 사용할 수 있는 주거 기능을 가지는 공간, 상업공간, 공업공간을 조성하게 되면 전체 면적 중에 한 20% 정도를 개발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구 30만 늘어나게 되면 20만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기존의 시가지에 저 20만을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결국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도시 군에서 인구 증가 관련된 다양한 개발 계획을 마련하게 되면 기존 시가지로 해결해서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신도시에 대한 위치를 미리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에는 지금 기존 시가지 아닌 신도시에 대한 개발 계획을 도시군 기본 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곳을 개발해서 20만을 추가 수용하게 된다면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전기, 수도 등의 기반 시설은 기존 시설로 충분하다? 부족하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기, 수도 등의 기반 시설에 추가적 공급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팔당댐에서 상수원을 공급받아 많은 도시에 필요한 전기, 수도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데 비수도권의 경우는 상수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개발계획 수립하게 된다고 하면 전기, 수도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기존에 공급하는 전기, 수도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단전, 단수에 관한 조치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고 충분한 기반설 확보 없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은 같이 죽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종합계획이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립된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나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따로 놀아도 된다? 부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계획 등에 부합하는지 확인받게 되면 승인된 도시군 기본계획을 이제 하나하나 개발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계획에 해당되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의 지침이 되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잠깐 이렇게만 파악해놓습니다.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는 주된 목적은 중앙에서 수립하게 되는 국가계획은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 국가계획을 바로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기에는 그 장소에 대한 괴리감 때문에 대충 수립했을 것이고 또는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못하고 대충 만든 것이 국가계획인데 이 국가계획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군마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하나하나 개발, 정비,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개발, 정비, 보전은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되어서는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란다. 그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인데 이 장기 발전 방향은 비전이란 말로 대신하고 우리 개개인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짝꿍이 나중에 대통령 되겠다는 분도 계시고 나중에 재벌 되겠다는 분도 계셨을 텐데 그분들 다 자기의 꿈을 이루었다? 못 이루었습니다. 이루신 분도 몇 분 계시겠지만 이루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꿈은 개개인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그 순간순간이 아름답고 그게 훌륭한 것이지 꼭 꿈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해서 야단치고 교도소 보낼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성취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에게 처벌하거나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방향 제시하는 각종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있다? 없다? 없다. 여기 구속력은 행정청의 행정행위, 행정처분으로 일반 국민 개개인에게 일정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이고 덕분에 위법 부당한 도시군 기본 계획이 수립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 아니다. 거기까지 한번 정리하시는 게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을 공부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잠깐 확인하십니다. 양가 3번 다른 계획과의 관계 찾으셨죠? 이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비교하게 되면 대등한 행정계획이다. 상하계획이다. 상하계획이고 특별히 광역도시계획이 상위계획이라는 걸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 추천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그러면 하위계획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때는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우선하게 되는 겁니다.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2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군 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를 때 추천했습니다. 국가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그래서 행정계획 상하 간의 관계를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지키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시간 많이 남고 할 거 없을 때 그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5분 만에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가끔 소면제 불연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이렇게 시험에 안 나올 것 한번 읽어보시면 바로 졸리십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 찾으셨죠?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추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줄만 쳐놓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법과 관련되어 기준 지침이란 말 보게 되면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 하나에만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200여 개 도시에 만들거든요. 그럴 때 공통된 기준 필요합니다. 그러한 공통된 기준은 전국을 관할로 삼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 나왔는데 시도지사가 정한다. 이 말 넣으면 무조건 틀립니다. 심지어 지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리다. 그래서 항상 기준 나오게 되면 장관만 결정한다라는 것을 기억해놓습니다. 박스에 관한 내용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문제 풀 때 한두 개 지문만 살펴보면 낼 것 다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그리고 39페이지입니다. 제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되어 1. 의 그냥 한번 보셨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광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장기 발전 방향이란 말과 종합계획 지침이란 말을 각각 줄쳐놓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행정계획이다? 맞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다? 맞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맞습니다. 이 세 개의 내용을 한 번에 쭉 열거하게 되면 지문이 워낙 길어지기 때문에 최근 출제 경향에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제시하면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이것 하나 기억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이다? 틀립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뭐만? 광역시설 설치에 대해서만. 그런데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서울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현재 관할 구역의 면적이 서울과 비슷한 도시가 많습니다. 여기 지방 도시 중에 평창군이라고 하는 도시는 서울의 1.2배 정도의 크기고 서울에 붙어 있는 남양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인구 20만을 수용하기 위한 왕숙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이 확정되었는데 그러한 곳이라고 하면 서울의 0.8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창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3만, 4만 정도이고요. 남양주 같은 경우는 인구 70만 정도인데 면적이 넓다고 해서 많은 사람은 거주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행정관할 구역 중에 30만, 40만이 거주하는 공간이 있고 나머지는 비개발 용도로서
농경지나 임야로 사용 중이지만 저 인구를 30만에서 50만으로 성장 발전시키겠다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기존 시가지 말고 다음 개발 예정지를 미리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기존 시가지로 인구 수용하기 곤란하다. 그런 판단 쓰게 되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 도시군 개발사업은 기존의 농경지나 또는 임야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 예정지에 땅을 가지신 분들은 가끔 강제 수용당하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를 참 많이 겪지만 그래도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인접한 주변 지역에는 과거에 도로가 없었지만 저 개발 사업을 통해 도로나 지하철이 뚫리게 된다고 하면 저 주변 지역은 토지의 가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개발 계획과 관련된 개발 예정지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시가지 조성되게 되면 기존 시가지와 일정한 교통 관련 시설들을 새로 확충하게 되는데 왕복 4차선 이상의 도로가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하면 그 주변 토지에 대한 가치는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개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내 걸로 숙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되어 제가 부탁드릴 것은 인구 감소되는 도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정책 자금 투자되기 전에는 부동산 가치 별로 변하지 않거든요. 대신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라고 하면 몇몇 도시를 내 관심거리의 대상 삼고 그 도시에 수립되게 되는 다양한 행정계획을 내가 확인하게 된다고 하면 내가 돈 흐르는 길에 미리 가 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된 특징 세 가지 각각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와 수립 대상 지역 찾았습니다. 그리고 1번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은 관할 구역에 대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 인정하면 인접한 추천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시군,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2번은 그냥 보십니다. 특광시군은 이에 따라 인접한 특광시군 관할구역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미리 특광시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수립 의무가 면제되는 시군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립 생략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1번입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에 같이 하지 아니한 수도권부터 안양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인구 10만 이하에 인구 10만 이하 추천했습니다. 시군의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면제 생략됩니다. 그러면 우리 공법과 관련된 학습 방법은 항상 특정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가 이 계획의 수립 대상이었고 저 광역도시를 법에서는 광역계획권이라 표현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은 어디를 대상한다? 도시군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며 예외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한 자는 특광 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관할 관청인 시장 군수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기본계획은 서울시장이, 대전의 기본계획은 대전시장이, 세종시라고 하면 세종시장이 자신의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인데 예외적으로 인접한 특광 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붙어있는 남양주나 또는 성남시라고 하면 그 성남시 남양주에도 시장 계시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장은 자신의 관할 구역을 벗어난 성남시 등을 대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한다? 못한다. 관할 벗어나면 못합니다. 자신의 힘은 관할 구역에만 발생하는 것이 관할 관청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관할을 벗어나서 다른 시군을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고자 한다면 관할 관청의 동의 얻어야 되는데 이 동의 받는 것을 법에서는 협의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막말로 A군수는 B 광역시장과 협의하면 B 광역시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맞습니다. A군수를 할지라도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뭐 이루어진 때만 협의한 때만 그래서 A군수도 B 광역시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뭐만 하면 협의만 이루어지면 그래서 인접한 특광시군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런데 협의 안 되면 사실 우리 GTX라고 하는 A노선은 일산을 출발해서 서울 관통하고 동탄까지 연결되는 그런 노선입니다. 그런데 이런 GTX를 만들고자 한다면 얘는 광역시설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장이나 또는 고양시장이나 화성시장이 나서면 자신의 행정관할구역 벗어난 곳에 GTX 연결하고자 한다면 이분들이 모두 동의해주면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GTX 설치와 관련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하면 못한다. 그런데 이 GTX가 그 도시의 성장 발전에 꼭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관할 관청 서울 경기도의 두 개 도시 관할 관청의 상급 관청에 해당되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광역계획권 지정 요청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이 두 시장 의견 청취하고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이 마련되거든요. 만약 동탄 있는 화성시와 수원시를 연결하게 되는 도로 설치에 관한 사항을 화성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여 수원마저 그 도로 설치에 관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고자 수원시장과 협의하고자 하는데 수원시장이 반대하게 되면 수원과 화성에 걸친 공통된 상급관청인 경기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 요청하고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게 되면 이후 광역도시계획 수립함으로써 도로 설치를 계획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인데 해결 안 될 때 그때 나타나는 게 뭐다? 광역도시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국가계획을 집행하는 단위는 원칙으로 특광시군,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고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기 곤란할 때 그럴 때는 두 개 도시를 묶어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시군 기본계획 할 일을 대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안 되면 광역도시계획 나올 수 있다. 그것 하나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인접한 특광시군 포함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전국의 모든 도시에 반드시 수립하 여야 한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 주변 지인들 중에 꿈이 없는 사람 있다? 꿈 없는 사람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200여 개 도시 중에서도 꿈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수도권 여기 수도권은 서울, 경기도, 인천을 말합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군으로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는데 그 31개 시군에 인구 5만, 6만인 도시도 있거든요. 수도권에 속해 있는 모든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반드시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전광역시라고 하는 행정관할구역이 있다면 이 대전광역시에 붙어있는 여러 도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는 인구 관계없이 무조건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붙어있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이나 또는 광역시나 도시의 부족한 점을 주변 도시와 연계해서 해결하고자 위성 도시를 만들거나 또는 주변에 여러 가지 산업단지 그러한 것들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의 성장 발전과 관련된 교통 연결축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도시의 개발 사업이 집중되게 되는지 연계되게 되는지 그러한 것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의 축을 X자로 해서 개발 방향이 잡혀 있는데 전국의 많은 광역시의 경우에도 그 개발 방향이 어떤 축이 있습니다. 남북축이든 동서축이든 또는 X자 형태로 개발하는 축이 있는데 그런 개발 축에 따라 점점 도시가 팽창되는 것을 나중에 한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천천히 하시도록 하고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수도권에 속한 도시라고 하면 인구 관계없이 무조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며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는 도시라면 인구 관계없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는데 이 둘에 해당되지 않고 인구 10만 이하의 경우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면제, 생략할 수 있다. 그걸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관련되어 기초조사라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기초조사와 관련되어서는 1번 그냥 보십니다. 특광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한 줌 밑에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 그리고 2번 찾으셨죠. 기초조사 내용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 토양 등에 대한 토지 적성평가 가로 속에 토지 적성평가 줄차 놓습니다.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 가로 속에 재해 취약성 분석 추놓습니다. 포함하여야 한다. 3에 대해서는 그냥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토지 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을 약칭해서 앞으로 토재를 할 겁니다. 토재 생략할 수 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2번 주민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공청회란 말 찾으셨죠. 공청회 줄만 쳐놓습니다. 국토계획법상 공청회는 딱 두 번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람 절차이다, 공청회이다. 공청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3. 지방의회 의견 청취입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 확정이라는 말을 보실 수 있는데 우선 1번을 봐주셔야 됩니다. 도지사의 승인 찾으셨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 승인 받아야 하며 그래서 도지사 승인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2번 협의 심의란 말 있습니다.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협의 추천했습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심의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3번 공람은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의원입니다. 협의 심의 차시였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추천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관계 행정기관장부터 협의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가로 속에 국토교통부 장관 포함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줄쳐 놓습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심의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공람 차셨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관계 서류 송부하여야 하며 공부에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30일 이상 일반 열람, 열람까지 가로해놓습니다. 30일부터 열람까지만. 그러면 잠깐 우리 하나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대상은 어디다? 특광시군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해당 관할구역에 국가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다고 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걸 뭐라 한다? 승인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한 자는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관할관청은 특광시군입니다. 특광시군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에는 예외적 수립권자인 국도가 없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 개개인 기준으로 뭐다? 구입니다. 저 구은 남이 결정하면 된다?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 보게 되면 예외적 수립권자가 각각 등장하지만 도시군 기본계획만큼은 누구만? 예외 없습니다. 특광시군이,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수립하는 것이지 예외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경기도 안산이라는 곳에서 중개사 수업했었는데 이곳에 PC방 운영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실 PC방 초창기에 운영되었을 때 참 돈 많이 벌었거든요. 이분께서 돈을 많이 버시다 보니 이제 다른 사업에도 좀 관심이 있으셔서 공인중개사에 한번 도전하신 적이 있는데 한 방에 떨어지셨거든요. 워낙 돈 버는 게 바쁘시다 보니까 하고 나서 공부하는 것도 없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도 없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자제분 두 명을 학원에 보내가지고 내 대신 중개사에서는 따라고 시켰나 봅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께서는 하시는 이야기가 필요한 돈은 다 지원해 줄게. 그런데 이 자녀분들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학원 나왔다. 부모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 대신 나왔다. 대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 꿈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개사 공부하시다 보니 이 자녀 두 분들이 머리가 점점 좋아지시고 법적인 능력이 좀 탁월해지셔서 부모님과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꿈을 대신해서 이루어주면 나도 뭔가 대가에 있어야 되지 않냐 해서 외제차 받는 걸로 하셨거든요. 1년 만에 시험에 합격해버리더라고요. 역시 남을 위해 꿈을 이루어주고자 한다고 하면 그분과 빨리 계약 체결하시고 충분한 대가를 받는 것이 빨리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도 꿈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외적 수립권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항상 누구만? 특광시군만. 그리고 도에 속해한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면 그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도의사가 확인하고 시장 군수에게 송부하여 시장 군수라 하여금 일반에게 30일 이상 열람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지방 분권이 점점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특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받도록 했는데 지방 분권이 강화되면서 이 특광시군,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직접 도시군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수립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어 계속 도의사에게 승인받도록 되어 있지만 특광은 광역단체장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장관 승인 없이 직접 확정하도록 개정하게 되었거든요.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은 받지 않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장과 뭐 해라? 협의해라. 그래서 종전에 특광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장에게 승인 받던 것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뭐 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이 협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대하면 그 도시군 기본계획 만든다, 못 만든다? 아예 못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특광이 수립한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 받아야 된다. 이 말로 하면 틀리고 오직 뭐만? 협의.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이 있다고 하면 첫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은 생략 가능하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인구 10만 이하의 경우는 도시군 기본계획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특광시군만. 예외적으로 국토가 수립하는 것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세 번째 특광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 거쳐 확정 수립한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장관 승인 받는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도에 속한 시장 군수만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립권자와 승인권자를 저렇게 구분하시는 게 여기에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